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, 다들 건강하시죠? 오늘은 코스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. 티타임의 분위기를 뭔가 더 티타임스럽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죠. 나무판 3장을 준비했습니다. 모서리가 각이져 있으니 둥글게 깎아내겠습니다. 다 깎았습니다. 사각형이지만 둥글둥글한 코스터 3장이 만들어졌습니다. 이제 생취를 바르겠습니다. 아직도 앵글 잡는 게 형편없습니다. 날씨가 점점 선선해집니다. 옷이 점점 잘 안 마른다는 뜻이겠죠? 올해 여름은 인간적으로 너무 더웠습니다.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지 걱정이네요. 아직까지는 하루 정도면 생칠은 잘 마릅니다. 아시겠지만 오칠은 온습도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정확합니다.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확연하게 느낄 수 있죠. 한여름부터 8월 31일까지 두세 시간 정도면 마르던 생칠이 9월 1일부터는 한나절 정도가 걸리기 시작합니다. 또 10월부터는 하루를 넘기기도 하고요. 옷의 컨디션을 잘 맞춰줘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. 갑과 을이 바뀐 것이죠.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마술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짜잔! 어제까지 3장이던 코스터가 4장으로 늘어났습니다. 옷이 잘 말랐나 확인합니다. 사실은 막내권을 준비를 안 했는데요. 그게 요즘 갓 돌진한 한 살짜리 막내의 발육 상태가 너무 빨라서 왜 자기 코스터는 없냐고 이유식을 엎어버릴 염려가 있어 서둘러 준비했습니다. 선풍기로 좀 빨리 말릴게요. 보통 기존의 영상에서는 한 개씩 진행했는데 동시에 네 개를 진행하려고 하니 영상 찍는 것도 그렇고 네 배는 힘드네요. 이번 코스터에도 나뭇잎을 찍을 건데 아직 따오지를 못했습니다. 이거 바르시고 같이 나가시죠. 바람도 좀 쐬시고요. 숲에 가보면 의외로 나뭇잎의 모양이 전부 특이합니다. 그래서 각각 모양새가 다른 나뭇잎으로 구해왔습니다. 세 곳을 고를 건데요. 티스푼 만들기에서는 같은 계열의 색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보색 계열로 고르겠습니다. 색을 정했으니 각각의 나뭇잎에 세 곳을 발라 찍어주겠습니다.
표면이 조금 쭈글쭈글하게 울어버렸습니다. 괜찮습니다. 이것도 하나의 텍스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. 나뭇잎이 잘 보이게 배경색은 나뭇잎과 반대되는 세 곳을 고릅니다. 대략적인 형태로 칠했습니다. 자, 이번 과정은 코스터 제작에서 가장 즐겁고 보람되는 시간입니다. 표면을 갈아내어 나뭇잎을 드러내는 작업이죠. 표면을 갈아낼 평평한 돌이 필요합니다. 나뭇잎을 노란색으로 찍고 그 위에 파란색을 칠하고 그리고 파란색 표면을 갈아내면 노란색 나뭇잎이 드러나겠죠? 이런 원리입니다.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. 완성 단계에 다가갈수록 작업 하나하나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. 생칠을 깨끗하게 발라야 하니 손잡이를 붙여주겠습니다. 아직 2% 부족합니다. 마지막으로 생칠을 발라주겠습니다. 완성했습니다. 개성있는 자태를 뽐내는 4인 가족용 코스터 세트입니다. 누가 어떤 코스터를 고를까 하는 재미도 덩달아 생기겠네요. 오늘 티타임 당번은 아무래도 제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.